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쓰비시 Q 시리즈 중에 고장 검출용 디바이스인 어넌시에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넌시에이터는 총 F 메모리로 시작을 하고요. F0부터 2047까지 총 2048점을 보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넌시에이터라는 뜻은 원래는 신호 표시기 또는 호출 표시장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경고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전적인 뜻을 갖고 있고, 미쓰비시에서는 어넌시에이터를 설비 이상 고장 검출용 프로그램에 사용하면 편리한 내부 릴레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넌시에이터 F0부터 2047번까지 신호가 하나라도 들어오면은 SM62번이 ON이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어디 설비에 이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SM62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굳이 다른 프로그램을 해주지 않아도 F 메모리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신호가 ON이 되면은 SM62번이 들어오니, SM62번 메모리 하나만 감시하고 있으면은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SD62번에는 첫 번째 고장 신호, 즉 F 메모리 중에 뭐 F100번이 먼저 신호가 점등이 됐다. 그럼 F100번, 그러니까 100이라는 값이 SD62번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100번이 됐고 1번, 2번, 3번이 순차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총 4개가 검출이 됐으면 SD63번에는 4라는 값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SD64번부터 SD79번까지는 순차적으로 발생한 번호가, 즉 F 메모리에 번호가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게끔 됩니다. 총 16개입니다.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이 어넌시에이터는 셋하고 리셋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장 검출 내용이 있으면 셋으로 메모리 번호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F 번호를 리셋을 하실 때는 리셋 F 번호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셋 F 번호로 하시면 되고, 코일로 하시면은 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셋 명령으로 하시던지 또는 블럭 리셋으로 한 번에 리셋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놨는데요. 만약에 이제 고장 신호가 지금 제 프로그램에서는 6개만 지금 작업을 해놨는데, 사용자 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신호를 만드는 걸 수도 있는데, 고장 신호가 이렇게 뭐 6개 정도가 있다. 그 상태에서 뭐 F2번에 연결되어 있는 고장 신호가 발생이 되면 무조건 SM62번이 신호가 들어오게끔 됩니다. 무조건 6번 22번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최초 고장된 게 지금 F2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최초 고장 신호가 SD62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지, 최초 고장 신호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총 고장 난 데가 한 군데다, 이런 값을 SD63번에 저장이 되어 있고, SD64번에는 첫 번째 고장 신호하고 64번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SD64번에는 첫 번째 고장 신호, SD65번에는 두 번째, 66번에는 세 번째 고장 신호가 차례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일단 2단계에서 F2번에 지금 신호 들어온 것을 고장 해제를 하면은, 제가 해제 신호를 줬죠. 그래서 F2가 리셋됐고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SM62번도 오프가 돼서 현재는 고장 난 곳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총 고장 수령과 첫 번째 고장, 그리고 최초 고장 신호도 같이 클리어가 됩니다. 자동으로 클리어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F3번은 제 순서대로 F3번이 발생이 됐고, 이제 3번이 먼저 저장이 되어 있겠죠. 발생이 됐다라고, 지금 현재 고장이 발생이 됐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최초 고장 신호가 3번, 3번, 1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고장 신호 5번, 고장 신호 6번을 연달아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지금 발생이 되면, 최초 고장 번호는 3번이고요. 총 고장 수량은 3개. 그리고 3번, 123번, 234번이 차례대로 들어온 곳이 있고요. 네 번째 신호로 F1을 작동을 시키면, 총 고장이 4개. 그리고 3, 122, 123, 234, 1, 뭐 이런 식으로 고장 번호가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중간에 두 번째 있는 123을 리셋을 시키면, 위에 있는 신호는 전부 다 리셋, 여기는 클리어가 돼도
셋 신호로 셋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값이 유지되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123번을 제가 클리어를 하면, 리셋을 하면, 이 값이 이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두 번째에 123번 있었는데, 하나씩 이제 값이 올라간 거죠. 클리어가 된 거는 없어지고, 그 나머지들 에러 번호가 위로 차곡차곡 다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고장 검출을 계속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력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리셋을 F2번, 지금 1번이 셋되어 있으니까 1번을 제가 클리어를 하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1번이 지금 클리어가 됐죠. 그리고 뭐 3번도 클리어가 되고 뭐 6번도 클리어를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다 이제 클리어가 되면은 이제 고장난 게 없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넌시에이터 메모리를 사용을 하시면 고장 검출에 대한 또 아니면 또 설비 유지보수에 대한 편리성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별도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어넌시에이터를 사용을 하면 고장 검출 관리에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어넌시에이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